저는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박지희입니다. 이번 렉처에서는 X64 디버거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한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배울 내용으로는 X64 디버거의 사용법을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사용해서 리버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물은 먼저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X64 디버거를 미리 다운받으셔야 하고요. 또 실습을 위해서 리버싱.kr에서 이지크랙 문제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설치나 다운을 안 받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 순서는 이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디버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실행 상태나 데이터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디버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중단점을 설정하고 변수 값을 테스트하면서 프로그램을 한줄한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디버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흐름, 잘못된 코드와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에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X64 디버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X64 디버거는 윈도우용 오픈소스 디버거인데요. 이는 디버거 GUI 그리고 브릿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실행 파일과 같이 컴파일된 어셈블리 코드만을 가지고 있을 때 X64 디버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동적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어는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로 64비트 아키텍처의 경우엔 X64 디버거를 사용할 수 있고 32비트 아키텍처의 경우엔 X32 디버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X64 디버거와 X32 디버거를 통칭하여서 X96 디버거로 부르기도 하는데, X64 디버거와 X32 디버거는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만 다르고 분석할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만 다르고 화면 구성과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X64 디버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64 디버거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64 디버거를 실행시킨 뒤 파일을 열면 사진과 같은 화면 구성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편의상 숫자를 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창은 메인 툴바 창인데요. 분석할 파일의 이름과 프로세스 아이디, 그리고 모듈을 가장 윗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셈블리 코드를 더 분석을 더 쉽게 도와주는 여러 아이콘들이 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CPU, 로그, 메모, 중단점처럼 분석을 더 쉽게 도와주는 뷰와 데이터를 포함하는 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탭들 중에서는 CPU 탭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은 메인 윈도우 창인데요. 메인 윈도우에서는 이 위에 있는 탭들 중 선택된 탭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디폴트로 CPU 탭이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열에서는 다음 수행할 코드를 가리키는 여기 EIP가 가려졌는데 EIP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클릭함으로써 중단점을 설정하시고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열에서는 명령어들이 위치한 주소가 바이너리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에서는 명령어가 헥사데시멀 표현으로 나타나 있고요. 네 번째 열에서는 어셈블리 명령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열에는 X64 디버거에 의해 채워진 데이터나 사용자가 메모한 데이터가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지스터 창인데요. 현재 레지스터의 상태에 대해 보여주는 창으로 EAX, EBAX와 같은 레지스터에 현재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쉽게 말해서 메인 윈도우에서 현재 선택된 라인에 있는 정보를 쉽게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창은 스택 메모리 창인데요. 스택에 푸시된 파라미터에 대해서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창은 데이터 덤프 창인데요. 어떤 데이터와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창은 스택 앤 데이터 창인데요. 현재 스택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 앞에서 메인 툴바에 어셈블리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아이콘들이 있다고 언급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7개의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아이콘을 통해서 분석할 파일을 열 수 있고요. 이렇게 반시계 화살표 아이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모양 아이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고요. 오른쪽 방향 화살표 아이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 모양 아이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두 개 아이콘은 각각 스텝 인투 아이콘, 스텝 오버 아이콘이라 불리는데요. 스텝 인투 아이콘은 특정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함수 내부 코드를 볼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사용하면 함수 내부를 포함해서 한 줄씩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텝 오버 아이콘은 함수 내부 코드에는 관심이 없을 때 함수 내부를 탐색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한 줄씩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X64 디버거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모듈 보기가 있는데요. 툴바에 보기를 누르고 모듈을 클릭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는 프로그램 코드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함수 코드가 들어있는 DLL들도 같이 로딩되기 때문에 여러 모듈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선택해서 더블클릭하면은 해당하는 모듈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 중에서 또 AZ 아이콘은 문자열 찾기 아이콘인데요. 모듈 내에서 문자열을 참조하는 어셈블리어들을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문자열을 더블 클릭하면은 해당하는 라인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X64 디버거의 기능의 단축키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한 리버싱 문제를 풀어보는 실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리버싱.kr에 들어가셔서 이지크랭 문제를 다운받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로 기초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고 했지만 이번 실습에서 정말로 필요한 간단한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CMP는 비교 명령어인데요. 첫 번째 연산자와 두 번째 연산자의 차이를 통해서 두 연산자를 비교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JMP는 점프 명령어인데요. 오퍼랜드 위치로 점프하는 명령어입니다. J2는 두 오퍼랜드가 같을 때 점프하는 것이고 JNE는 두 오퍼랜드가 같지 않을 때 점프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컬은 오퍼랜드로 이동하여서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X64 디버거를 사용해서 리버싱 이지크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싱 문제를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게 되고 입력창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저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incorrect password라는 메시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 올바른 패스워드를 찾아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일단 32비트로 되어지기 때문에 X32 디버거를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아이콘을 통해서 파일을 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이콘을 통하지 않더라도 드래그를 통해서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면 화면과 같이 되는데요. 먼저 여러 모듈 중에서 저희가 찾아야 될 모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 모듈 이렇게 눌러서 저희가 찾아야 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EasyCorrectMe 이 모듈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 문자열 중심으로 찾고 싶어서 문자열 찾기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찾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까 PPT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문자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에 1부터 9까지 넣어봤을 때 incorrect password 메시지 창이 뜬 것처럼 이렇게 incorrect password 문자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incorrect password 문자열을 위주로 이 위아래를 살펴보면서 문자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중단점이 당 엔트리 포인트에만 걸려있고 다 없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풀어봐서 중단점이 걸려있는 부분을 일단 먼저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에만 중단점이 걸려있게 됩니다. 원래 상태로는. 그래서 다시 incorrect 메시지를 찾아서 이 위아래를 부분으로 한번 탐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CMP 명령어가 중요한데요. 비교하는 연산자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CMP가 있는 곳에 중단점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FE 키보드에서 FE를 눌러서 중단점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시적으로 화면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 첫 번째 열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서 중단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에도 CMP 명령어가 있고 이 부분에도 CMP 명령어가 있게 됩니다. 또 이 부분에도 CMP 명령어가 있군요. 그리고 아마 Congratulation 이 문자열은 저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메시지가 팝업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과 또 Incorrect Password 부분에도 중단점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에는 중단점을 다 건 것 같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뜨는데 저는 동일하게 1부터 9까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가장 먼저 이 제일 위에 있는 중단점에서 걸리게 되는데요. 이 4번 창을 보게 되면 아주 명령어를 쉽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CMP 명령어 이 명령어는 ESP 플러스 5번이랑 61을 비교하라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에서 ESP 플러스 5는 저희가 아까 넣었던 1부터 9 중에 두 번째 자리인 이 2를 의미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61은 ASCII 코드로 소문자 A이기 때문에 이게 A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를 비교한 이후에 이게 같지 않으면 incorrect 메시지 패스워드로 점프하는 것 같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자가 A구나 라는 것을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바로 incorrect 패스워드 부분으로 점프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두 번째 자리에 A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3부터 9까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점에서 두 번째 저희가 A를 넣었기 때문에 A와 A를 비교해서 점프가 아마 취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도 인커렉트 패스워드로 이동을 하게 되네요. 왜 그런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또 점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위에서 한번더 어떤 부분을 비교한 이후에 점프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에서는 비교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 부분에서 아마 비교 명령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중단점을 걸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부분은 A, 이 이후에는 3부터 9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step into 아이콘을 클릭해서 함수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이 함수 내부, 함수가 끝나기 전까지를 살펴보면 여기에 또 CMP 명령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여기에 또 중단점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여기서 저희가 세 번째 넣었던 3과 그리고 5를 비교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에는 패스워드가 5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이를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터 9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자리인 4와 Y를 비교하므로 네 번째 자리엔 Y가 위치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아직 모르므로 1,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엔 A, 그리고 5, Y, 그리고 이 이후에는 5부터 9까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Y와 Y를 비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다섯 번째 넣었던 5와 대문자 R을 비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다섯 번째에는 대문자 R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A, 5Y, 대문자 R, 그리고 6부터 9까지 넣어보겠고요. 이제 대문자 R과 대문자 R을 비교한, 저희가 넣었던 대문자 R과 R을 비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메인 윈도우에서 다섯 번째 열을 잘 봐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R3 Versing이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과 저희가 넣었던 R6789를 아마 순서대로 비교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6 이후에 다섯 번째 부분부터 R3 벌싱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면 수행시켜서 비교하는 부분을 잘 봐보면 이제 저희가 넣었던 3과 3을 비교하고요. 또 V와 V, 그리고 E와 E, 그리고 R과 R, S와 S, 그리고 I와 I, N과 N, G와 G를 비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원래 소스 코드에서는 루프를 통해서 비교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하실 수 있고요. 이제 루프를 탈출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넣었던 1과 2를 비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맨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 2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얻었던 정보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문자는 E, 그리고 두 번째는 A, 그 다음 O, Y, R, 대문자에 3, R 싱을 넣어서 확인을 눌러보면, Congratulation 메시지 박스가 뜨면서 문제가 풀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X64 디버거를 사용해서 실습까지 마쳐봤고요. 이상으로 X64 디버거 사용법 및 실습 렉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